에스겔서 21장은 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것입니다. 칼의 예언이라고도 말하는데, 이 칼은 바로 전쟁을 의미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여호와의 칼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예언은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 5년 전에 예언한 것인데 이대로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날 때 모든 것이 사라지듯이 의인과 악인이 다 끊어지고, 또 그 전쟁으로 인해서 선지자도 슬피 탄식하라고 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진 듯한 탄식, 울면서 극심한 고통 속에 환란을 예언한 것입니다.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마강되었다. 여호와의 칼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도덕과 종교의 부패와 또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인자여, 너는 예언하여 손뼉을 쳐서 칼로 세 번 거듭 씌우게 하라. 이 칼은 중상케 하는 칼이다.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베풀었도다. 칼아, 모이라, 우양하라, 항우를 차리라, 좌양하라, 향한 대로 가라. 이런 모든 전쟁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한 것입니다. 바벨론 왕은 예루살렘과 또 암몬을 심판을 했고, 전쟁으로 그것을 다 이제 항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멸망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도 우상 숭배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멸망을 예언한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도 똑같이 그렇게 예루살렘의 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지 않고 죄를 가지고 있을 때 결국 그 죄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 나라를 망하게 만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영혼이 귀한 영혼이고, 죄인이 살 길은 회개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엄중한 것을 깨닫고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스겔서 21장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유다의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벨론의 칼로 이루어진다고 한 것처럼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고 항상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지 않는 그런 백성들은 결국 비참한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장막에서 한 날이 공정에서 찬 날보다 좋사오니